바람 바람결에 차를 자기 대학교 한 거 다 꼬맹아. 지금 이 방엔 우리 둘밖에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보단 날 믿을 거야. 왜? 난 순양의 상속자고 할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뭐? 이게 미쳤나, 이씨! 야! 너 괜찮니? 너 괜찮아? 아, 이거 안 맞춰낸다, 이거! 어? 아니, 아버지가 길러왔길래 뵙죠, 이거!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아휴, 도준아. 성준이 말이 사실이니? 아, 저 좀 불편하네요. 아니, 뭐, 그럼 우리 성준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우리 성준이가 어떤 애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거짓말. 맞아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도자기는... 이 자식이겠어요.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놀라서 도망치려다가만. 성준아! 성준아! 너 먹어. 아버님. 성준이가.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엄마. 그 입 못 담으나.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아나? 일로나. 앉아라. 이깟 종재기만한 그러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성조이 니는 할애비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되려 하다. 응? 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직원 10만 명의 밧줄이 걸려있다. 니가 그놈아 가족들의 생명줄이라 이 말이다. 그러나가 감정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지 멋대로 설치는 게. 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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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양그룹의 후계자 답지 못하기 때문이기라. 진양철 회장 자서전에서 본 그대로다. 백자였어요, 윤 팀장. 내가 깨뜨린 우리 영감님 도자기. 그거 고려청자가 아니라 백자였어. 모든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어제 청와대에서 다녀갔다면서요. 노태우 후보한테 대선 자금 지원하래요? 이 실장님, 귀만 있고 입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 아버지 딸이에요? 그만 감도 없을까 봐요? 싱겁기라. 앉아라. 저라도 앉아라. 청와대로 불러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친히 왕림했다는 건 판세가 기울었다. 노태우 후보가 열세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긴, 군부독재 갈아엎자고
본부터 그 난리치며 데모들을 했는데 육사 출신을 또 대통령을 뽑겠어요?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모를까. 양김 단일화 시간 문제고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대선 자금. 지금이 골든타임 아니에요?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예, 그게 누구? 유력한 후보가. 당연히 DJ죠, 아버지. 직선제 이끌어낸 대학생 협의회랑 시민단체가 추대한 범국민 후보잖아요. 작은 오빠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DJ가 아니라 YS한테 줘야죠. DJ는 호불호가 갈려서 안 돼요. 양측이 접전일 때는 비호감이 없는 쪽이 이긴다고요. DJ 비호감인 건 너 개인 사정 아니니? 김대중 고문이 최서방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공천 반대했다고 그러던데. 최서방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나는 지금 그룹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데? 아버지! 시끄럽다, 거마. 죄송합니다. 장인원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민 실장. 예, 회장님. 그 지지율 조사 말이다. 순양 경제연구소에 한번 시켜봐라. 내 돈 받아 물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지. 알겠습니다. 뭐하노 안 나가고? 어? 너 윤기 아들 아니냐? 어제 일로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야, 윤기 이 자식이가 어려서부터 의문스러운 내가 있더니 10년 동안 드나들지도 않다가 애를 앞세워가지고 출근 도장을 찍네. 부모가 가란다고 혼자서 여기를 와? 피는 못 속이네. 인물 좋지, 계산도 빠르지.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라. 알아듣게 얘기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따라와. 내려와자.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어제 깨진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나 자식이 아주 너...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5장? 아무리 비싸도 그 이상은 하지 않을 텐데요. 5장? 뭐 5천 원? 뭐 5만 원? 50억. 50억? 대선 자금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대선 자금?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너 여기서 어른들 얘기를 엿드는 거냐? 어디서 본바 없이 잘한 티를 내. 너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자식에게 그런 무례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 애정품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도둑질. 뭐? 큰 오빠, 늙나보다. 어린애를 상대로 뭘 그렇게 노여워하오. 신문 좀 읽고 어른 흉내 좀 내본 애한테.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지. 단일화?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아니라서. 도저히 값은 다 치른 것 같은데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이야. 아이고, 애 똘똘하게 잘 키웠네. 아, 미안해. 아니, 말도 안 되지. 단일화 바라는 여론이 이렇게 뜨거운데 뭐 설마 민심을 배반하겠어? YS와 DJ,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봤다는 명분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정치 생명을 건 도박 따윈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 오 과장. 회장님 손자분 집에 모셔다 드려요. 시장님, 대선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오늘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김 고문이 경선에 의한 전당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두 김 씨의 동시 출마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만난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막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김 고문이 회답을 하기로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별의 시한을 일단 연장시키는 선에서 오늘 회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장님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말해봐라. 단일화 깨질 거 우야란 너.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욕심이 나서. 같은 반 친구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대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서로 흉을 보고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1등과 2등이 사실은 자격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린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어부지리네. 어부지리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저라면 3등이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그것도 상대가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실장. 예, 회장님. 우 과장한테 차 대기시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봐라. 우 과장, 차 대기시켜요.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도저히 값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그 어려운 거 아니다, 퀴즈다, 퀴즈. 정답 맞히면 상금도 있겠네요, 퀴즈니까. 공짜는 내도 싫다. 그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갖다가 어부지락했다, 맞나?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단일화 안 될 거 어떻게 알았니? 용기, 아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디? 형이 그러던데? 형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척 보면 앱니다. 뭐야, 이거는? 황기순 씨 유행어입니다. 황기... 마! 저 어른한테 이게...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 임기 동안 반도체 독점 사업권 순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대로 청와대로 가는 대선 자금은 내 직접 배달했다.
와! 당선될 기도 아닌데 2등, 3등까지 지원하락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이가? 단일화가 깨질 기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기도, 또 갈기가 폭파될 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거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것 같은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정답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하, 아니 왜 서재에서 독대를 하냐고. 어, 이 실장도 없이. 아니 아버지 왜 저러셔?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못하는 일 아니야? 큰오빠!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그래, 얼마면 되겠노? 돈은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아,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어디 보자.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그럼 거래. 내한테 없는 게 네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 내가 없는 게 있을 것 같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 법대 합격증이요. 맞네. 돈으로 못 사는 합격증. 자신 있나? 내가 뭘 주면 되겠노? 상전 벽해다.
상전벽에 덜렁 저수지 하나에 사방 천지가 논댁이 밭댁이던 땅이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여가 이래 될 줄 네 그때 알았나? 눈이 좋은 기가 운이 좋은 기가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용돈으로 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죠. 누구나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운이 좋은 쪽인가요? 여 분당 땅으로 도주히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오셨습니까, 회장님? 오시겠습니다.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그래. 토지 매각 보상금이 140억. 주변 상업용지 매각한 돈이 100억. 화폐가 240억이 도저히 네가 번 돈이다. 어디 한번 살래 볼래? 이 많은 돈을 다 위에 쓸기고 뭐 책을 사본다 해도 평생을 못 벌기고 등록금을 낸다 해도 대학을 한 100번은 다녀야 할 긴데 겁나면 이 할아버지 몇 기라 내 은행 이자보다 더 쳐주구만. 도저히 그만큼 아가리 나가다이 당연하지. 그래 큰 돈은 어디 볼 일이 있었겠나. 회장님, 한강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중군이 계좌에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갔답니다. 불러서 물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쓸 돈인지. 아무리 총기가 남다르다곤 해도 이제 겨우 스무 살인 도중군에겐 너무 큰 돈입니다, 회장님. 어디 돈이 뭐 주인 나이 봐가 붙는다 카더라. 보자. 도저히 그마 운이 좋은 한지 눈이 좋은 한지. 그냥 운이야 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게 어린 애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안다고 분당 땅을 달라고 그랬겠어. 쇠복에는 전사 없는 겁니다. 그럼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아버지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 진짜 부자는 땀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이 내는 기다. 지도에 손가락질 한번 한 걸로 240억을 벌었어. 막내 손자가 천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잠깐만.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잖아. 이제 막 대학 갈 어린애한테 그렇게 큰 돈을 턱 내주고는 지멋대로 관리하라고?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 장손 성준이한테도 없던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명색이 장손인 우리 성준이는 유학이랍시고 저 멀리 귀향 보내놓고 아니 왜 막내 도준이를 끼고 돌아 아버지는? 그 돈 아버지 목숨값이다. 도준이 아니었으면 칼기 폭파 사건 때 아버지 그 안에 계셨을 거다. 240억이면 어떻고 2400억이면 어때서 아침부터 이 난리들이냐? 민망하지도 않냐? 고작
20살짜리 조카가 받은 용돈 때문에 나이살이나 먹은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용돈이라고? 단순한 증여라고?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아버지의 테스트. 한도제철 매각 예상가는 5천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뭐 곳간 다 털어놓고 뭐 손가락 빨개 생겼다. 한도제철에 돈 되는 게 뭐 좀 있나? 부산에 한도제철 물류창 물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제가 분양하면 인수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회장님,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형그룹도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 준비 중이랍니다. 비서실 국내 감찰팀에서 오늘 오전 보고해 왔습니다. 대형그룹이 가세하는 건 확실하네요. 우리 비서실 정보력이야 안기부보다 뛰어나니까. 하긴 자동차의 중공업에 조선업까지 가진 대형인데 제철 회사 탐낼만 하죠. 대형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인수자금 4천억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 먹을 게 남는 장사라고. 그럼 한도제철 인수는 검토 단계에서 없던 일로? 한도제철 대형한테 절대 못 준다. 매각 자금도 3천억? 그 이상으로 한 푼도 안 쓸 게다. 그럼 어떻게? 그걸 뭐 나한테 묻노? 부회장. 네. 네 가가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네? 와, 자신 없나? 그러면 옷 벗어야지 와 거 앉아있노? 왜 할게 이거? 아, 노인네, 그 고집은 참. 한도제철은 인수해라. 돈은 지르지 마. 아니, 어느 장단인지 알아야 디스코를 치든 블루스를 치든. 안 그래요, 형? 좋은 구경 많이 했나? 만난 거 많이 먹고? 네, 할아버지.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기 뭐를 그 제일 맛있게 먹노?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냐 이 말이다. 아, 도넛이요. 지금 무슨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이미저야 조용필이야. 보준이 형, 지혜비 따라서 뉴욕 며칠 꼴랑 다녀오더니 무슨 귀국 보고회를 하겠다고 쫄래쫄래 나타나가지고. 아니, 숨은 언저리 사내 자식이 저렇게 검사에 맡기가 어디 쉬워요? 제 속셈 따로 있어. 숨은 살이면 어른 섬길 줄도 알아야지. 지 애비보다 낫네. 우리 형님은 참 대인배죠. 마음이 태평양이야. 근데 도준이 제 지 할아버지 목숨값 240억 죄다 달러로 환전해 간 거 알고 있어요? 왜 아버지 죄가 없이 가능한가? 지 애비하고 달라요, 쟤. 사업에 관심 하나 없는 윤기 자식하고는 이 눈빛부터 다르다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형님. 일본의 부채를 안고 있던 사상 최대 규모의 부실 기업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채권단과의 매각 협상에 진영기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회장님. 우리가 준비한 인수자금 3천억으로는 협상에 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채권단이 제시한 한도제철 매각 금액 5천억을 그대로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상대가 나섰습니다.
역시 대형입니까? 그게 외국계 투자회사입니다. 외국계 투자회사의 국내 부실 기업 인수,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말 한도제철 인수할 생각이십니까? 5천억 원에 제시하신 사례가 사실입니까? 한도제철 정말 한도제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천억에 인수하는 게 사실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파워시어즈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주목하는 투자회사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5천억은 한도제철의 미래 가치입니다. 미국계 투자회사 파워시어즈, 동아시아 지역 대표 오세현. 기업의 미래 가치를 투자 원칙으로 하는 자산 운용가로 특히 기업 인수 합병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래 가치?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외국계 투자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한도제철 같은 변방의 부실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거야? 대체 왜? 장기 말이다. 말. 장기판의 주인이야 따로 아니겠나. 주인이라시면 순영이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 기라. 글마가 장기판의 주인이다. 오세현이라고 했나? 예, 부회장님. 알아봐. 무슨 생각인지, 누굴 만나는지. 알겠습니다. 돼, 처음부터. 당신 때문에 난 내 투자의 제1 원칙을 난생 처음 어기고 있다고, 동포 청년. 한도제철의 기업 가치가 5천억이나 된다고? No.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인수하길 원한다? Yes. 이유나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원하는 건지. 투자자의 비밀은 그 어떤 순간에도 지켜낸다. 대표님의 투자 원칙 맞죠? 한도제철이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진영기 부회장? 당신 큰아버지 아니야? 순양의 후계자.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건 그저 한도제철이 아니다? 결국 갖고 싶은 건 순영이다. 순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동포청년? 어쩌면 크고 간절한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난 한도제철이 꼭 필요해요. 사다시 동선 보고드립니다. 저희 오후에 예정이 없던 일정이 생겨서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채권은행단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수사를 밝힌 순영그룹 파워쉐어즈와 함께 치열한 인수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형 그룹이 제시한 인수 금액 6천억은 파워쉐어즈보다 천억이 높은 금액으로 이로써 대형은 한도 제철의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뉴스 보고 있지 동부선은? 네. 예상대로 대형이 한도 제철 인수전에 뛰어들었네요. 대형에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서 난 겁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형 역시 한도 제철 인수에 사활을 걸었나 봅니다. 컨소시엄으로 거액의 자금을 받고 있답니다. 컨소시엄? LNK 컨소시엄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처음 들어온 회사라 누가 대형의 돈을 대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형입니다. 대형! 대형에 한도 제철 뺏기기라도 하면! 알아내세요. 컨소시엄이든 뭐든 누가 대형에 돈을 댔는지, 왜 하필이면 지금 대형에 투자했는지. 네. 순영이 한도제철을 인수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한도제철을 파워시어즈한테 내주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한테 연락해요. 이제 회장님한테 보고 드리라고. 이 사진만으로는 도중군이 파워쉐어즈 오세현 대표랑 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회장님. 파워쉐어즈? 이게 어디 있는 회사고? 뉴욕입니다. 도저히 지 애비 따라 바람 쐬고 온 데가 어디라고? 뉴욕입니다. 우연히 두 번 겹치면은 그게 우연이야. 자식놈 넷이 있어도 구경 못 해본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 구경을 손주 덕분에 다 하고. 야, 도저히 네 그 데이트도 하나, 그 미팅도 하고. 아유, 어때요?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바쁜데 할아버지. 그래, 뭐 기쁜 정 주지 마라. 너 그 아바이 닮아가 쓸데없는 인의 매일까, 그게 걱정이다. 아버지가 아직도 노여우세요, 할아버지? 우주인, 네.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나? 내한테 반기 들은 위인은 용서한 적이 없다. 그게 내 피를 나눈 형제, 자식이라 해도 아, 참,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던데 도주인 이 그 240억 다 찾아갔다 카대. 그것도 전부 달러로. 네 그 돈 다 어디 썼나? 말해봐라. 뉴욕에 뉴욕의 아버지 따라서 영화에 투자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잘 둔 줄 알았더만 아니네. 그 엄마의 아바이 아들 복이 있구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친 꿈과 환상은 성장기 청년에겐 꼭 필요하지만 투자자한테는 독이 된다는 걸. 그러면은 파워세어즈가 하는 한도제철 투자는? 아, 월스트리트에서도 동북아 시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접근 중에 하나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긴 손자를 의심하시는 회장님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아버지 수건 사업에 아들이 회방을 놓고 맏형이 차린 밥상에 동생이 재를 뿌리는 게 재벌가 패밀리십이니까요. 회장님! 마침 주인공이 오셨네요. 계속해보소. 애비를 회방 놓고 맏형 밥상에 재 뿌리는 그게 누굽니까? 모르셨나 봅니다. 해외 투자자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 컨소시엄을 조직해 대형 그룹에 돈을 댄 사람 순양가 사람 아닙니까? 이래 이래서 인생이라는 거 이 재밌는 거 아니가네. 내래 살면서 순양 진씨 일가한테 도움받을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까. 인데 전에 진양철이래 알면 없가네. 니리 없가소? 순양 화재 진동기 사장입니다. 하나만 묻자. 진 사장이래. 와, 아버지를 등지고 우리 대형을 돕는 거이가. 장자 승계.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경영 능력 입증한 사람이 승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 순영을 위해서. 진동기 사장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동기 말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됐다고만. 영기 몫이다. 한도제철을 가오든 그 동생놈한테 뺏기든. 그게 다 연기 몫이다. 노엽지 않으십니까? 동기가 그런 짓을 벌이고. 장사꾼이다, 글마. 장사꾼 이문 앞에서 부모 형제 상강 오련 다 따지가 왜 돈을 벌겠노?
한성은행은 20억이 최대치랍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대형과 파워쉐어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우린 최소 7천억은 제시해야 합니다. 7천억? 인수금액은 7,500억으로 갑시다. 안 됩니다, 부회장님. 지금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6,500억이 최대치입니다. 인수자금 대출로도 더 이상은... 제2금융권도 있고 사채시장도 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이시라면 절대... 결정권자는 나예요, 나! 진영기입니다! 내가 가진 순양 주식 다 팔아서라도 인수자금... 지분을 팔면 돼? 누구 좋으라고? 자리 좀 비켜줄래요? 남매끼리 회포 좀 풀게. 내가 줄게요. 500억. 나는 한도제철 인수에 힘을 보태고, 큰 오빠는 최서방 정치 활동에 힘을 보태고, 꽤 괜찮은 거래 아닌가? 메가 협상을 계속해온 한도제철 인수전에서 순양그룹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순양그룹은 중공업 자동차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축드립니다, 회장님. 진영기 부회장이 결국 해냈네요. 오늘의 주인공 진영기 부회장님 아니십니까? 아, 여기서 뭐예요? 들어와요. 축하 파티 해야지. 동기야. 응? 고맙다. 아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부끄럽게. 네 덕분에 내가 한도제철 살 수 있었다. 아주 비싼 가격에. 왜? 놀랬니? 내가 알고 있어서? 형, 그... 자식, 이렇게 놀래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고. 직원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버지, 한도제철 직원들 고용 승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큰애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네요. 안 그래요? 그게 다 돈이다. 전장에서 이겼으면 전리품부터 챙길 생각을 해야지. 곳간부터 여러 제끼 작하는 장수는 내 필요 없다. 너 이 집 가장 국식어다. 예. 네, 내 말고 여 이 집 가장 하도 떠들어 대가 막 국 다 식었다.
진영기 사장의 욕망을 이용해서 진영기 부회장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투자의 정석이니까요. 당신은 순양의 한도제철을 뺏긴 게 아니었어. 7,500억이나 되는 부채를 안겨준 거지. 한도제철의 몸값을 계속 부풀려서. 맞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축하 선물이 도착했네. 당신은 고집하고 나는 반대했던 그 인터넷 서점 코다보라 말이야.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 아, 상장하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 주당 18달러 하던 주식 가격이 말도 안 되지. 900%가 올랐다고. 수익률 900%! 동포청년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상상이나 돼? 그것도 달러로 말이야. 말해봐. 이제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 된 건가? 순양보다 더 크고 간절한. 아마도요? 오. 재계 서열 8위 오명 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제빵 역사를 알 수 있는 국내 제빵업계 대표 주자인 삼민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자금난을 겪던 국내 대표적인 주류 기업 진도 소주가 오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도산했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20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공시 요청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젠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3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김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책임지고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위기, 나의 기회.